오늘은 샘플러 트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써보면서 느낀 유용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샘플러 트랙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소스를 드래그앤드랍 해줍니다. 이때 해당 소스의 피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단 키보드의 중앙 C3로 표시된 기준값을 해당 소스의 음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G2 노트라면 기준값을 G2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노트를 눌렀을 때 해당 노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주유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AB를 통해 두 가지 세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샷 모드를 활성화 시 노트를 짧게 눌러도 소스 전체 길이만큼 출력됩니다. 픽스드 피치는 다른 노트를 입력해도 원 소스의 피치로만 고정되어 출력됩니다. 리버스 샘플은 원 소스를 반대로 뒤집어 사용합니다. 모노프닝 모드는 비활성화 시 화성으로 출력되고 활성화 시 단음계로만 출력됩니다. 다음은 하단 주유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앰프는 출력 레벨을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륨과 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앰프 옆에 있는 ADSL 아이콘을 선택하여 볼륨 엔벨로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릴리즈를 조절하여 소스의 끄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치입니다. 코스와 파인으로 음계를 조절할 수 있고 글라이드로 노트끼리 이어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시 ADSR 아이콘을 선택하여 피치 엔벨로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워프입니다. 낮은 음을 출력할 때보다 높은 음을 출력할 때 소스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오디오 워프를 활성화하면 노트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다음은 제가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드럼의 대부분을 샘플러 트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원샷 퍼커션을 불러와 타악감을 주기 위해 길이를 줄여주고 페이드 아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계를 시퀀싱하여 퍼커션을 연주하듯이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빈티지 신스 샘플을 불러와 멜로디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소스를 사용하면 복잡한 사운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소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베이스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808 소스를 불러옵니다. 만약 원 소스보다 더 길게 해당 소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루프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샘플러 트랙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고퀄리티 원샷 소스가 많으니 잘 사용하시면 악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